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역을 맡고 있는 박은빈 씨의 반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빈 씨는 1992년 9월 4일 서울 송파구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시작하여 이판사판, 땀스를 좋아하세요, 연모 등등에 출연을 했고, 이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박은빈 씨의 환상은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길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탈하여 심쿵하게 사로잡고 있을까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은빈 씨는 체구와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다소 큰 편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얼굴은 갑자상에 해당이 되어 얼굴은 갸름하고 턱 쪽은 둥근 듯하며 다소 뾰족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은 고서에 멍청하거나 속되거나 탁하니가 드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야무지고 끈기 있는 성격으로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확실한데요. 또 감성은 풍부하고 승부욕이 강하며 털털하면서도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한번 생각한 것은 어영부영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대단합니다. 관록궁이 적당히 융기되어 그 색깔이 빛이 나니 일찍이 부귀와 명예를 얻는 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명궁이 풍만하고 청명하니 재주가 많고 장수를 하는 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대와 턱이 조화를 이루며 말년까지 인덕과 금전운이 좋은 관상인데요. 광대는 코를 감싸 안은 듯하여 모가 나지 않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이며,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하여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 빛을 내는 관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대뼈는 적당히 살점이 있어 예정심과 이해심이 깊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인생 굴곡이 크게 없어 운세가 무난하고 건강하게 사는 관상입니다. 눈썹은 털이 순하고 눈꼬리를 향해 가지런히 나 있는 모양으로 개성이 온화하고 의리가 있으며 결단력이 있고 눈치가 백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짝 처진 눈꼬리는 타인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깔끔한 눈썹은 용기와 인내력을 갖춘 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타인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관상입니다. 큰 눈이 말해주듯이 성격은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며 열정적이고 아주 밝습니다. 눈맵시는 뚜렷하고 흑백이 분명하며 광채가 있어 총명하고 다재다능한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살짝 눈웃음을 짓는 듯 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은 분의 회전이 빠르고 감각적이며 행동이 민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빨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당당히 탁월합니다.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와잠은 살집이 밝고 깨끗하여 인정이 많고 타인에게 음덕을 베푸는 상으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래 눈꺼풀이 두터우면 보악기가 강한 상에 해당이 되지만 박은빈 씨는 그러한 일을 연기하는 데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당이 불룩하게 일어나서 사랑은 적극적이고 애정 표현도 잘하는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눈 사이에 있는 상근은 넉넉하게 살집이 있어 주변 부위와 조화는 물론 인당과 기가 서로 통하여 운세가 좋고 시시때때로 일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상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솟아오른 코는 적극성을 말해주고 넉넉한 콧대에는 경쟁심이 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끝이 둥글고 바른 관상은 마음이 모질지 못하나 명예와 재물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며 금전적 감각이 탁월하여 불필요한 곳에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인중은 맑고 넓은 편이
출신이어서 선명한 상으로 직업 운이 좋고 일찍이 명성을 얻어 해외에까지 널리 알리는 명진 사회의 관상이며 결혼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은 두껍지 않아 말을 잘하는 타입이며 흔히 물에 빠지면 입이 먼저 둥둥 뜬다는 그러한 관상입니다. 실제로 예능 프로에서 나와 아주 유쾌하고 재치있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입술은 때때로 타인에 의해서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항상 이 점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둥글면서도 작은 지각은 예술과 관련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특히 눈꺼풀이 둥글고 커서 연기 분야에 큰 성공을 부르는 적합화된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조급한 판단이나 과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하는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작고 둥근듯하며 약간 뾰족한 턱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일이 더 잘 어울리고 독창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그러한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턱을 지닌 여성은 섬세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아랫사람이나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고 인기가 많은 그러한 관상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총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명랑하고 의지가 강하며 생활력이 강하다. 타인의 마음을 빨리 파악하여 상대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지녀서 억지를 부리지 않고 두뇌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편이다. 또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유화나 자신에게는 상당히 완고하고 결단력이 있고 경쟁심과 성촉이 강한 관상이다. 약간 털털한 그러한 성격과 또 덤벙대는 성향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발랄한 성격은 주변 사람들을 크고 작은 기쁨으로 선사하기에 충분한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분위기에 약하고 말수는 많은 편이며 솔직하고 담백하고 타인에게 격을 두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끼와 선한 심성을 지닌 박은빈 씨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지 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